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레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지난 연말 할인 특집 제2탄에 이은 올해의 마지막 할인 리스트입니다. 이번 할인은 홀리데이를 기념하여 드디어 한국 닌텐도에서 진행하는 할인인데요. 그리하여 오늘 영상에선 한국 닌텐도에서 진행하는 할인 품목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구매하면 좋을 몇 가지 해외 이숍 할인 게임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역시나 해외 이숍 사용법에 대해선 우측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2021년의 12월 홀리데이를 기념한 이숍 할인에서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대박 핫딜로 판매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 1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리며 출시된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젤다 무쌍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100년 전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재앙 간혼과의 전투 이전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는 재앙 간혼에게 맞서기 위해 철저한 전쟁 준비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막아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한편 젤다 무쌍은 발매 이후 시원시원한 액션과 색다른 스토리로 꽤나 큰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DLC에선 보다 다양한 스토리와 캐릭터 추가 등으로 한층 더 폭넓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퀘어닉스의 정통파 JRPG를 즐길 수 있는 작품 드래곤 퀘스트 11S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드래곤 퀘스트 11은 정통파 중에서도 완전 정통파 스토리로, 과거 위대했던 용사의 환생인 주인공이 다시금 악으로부터 맞서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개성 넘치는 다양한 동료들을 만나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임의 전투는 역시나 시리즈 전통의 턴제 전략이지만, 이전처럼 파티원의 행동 커맨드를 미리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한 턴 안에 각자의 순서마다 실시간으로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보다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특징으론 앞서 타 플랫폼에서 각각 3D와 2D로 발매되었던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묶어 새롭게 탄생한 디피니티브 에디션이라는 점인데요. 덕분에 본작에선 게임을 3D로 즐길 것인지 혹은 2D로 즐길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는 고정이 아닌 자유 변경이기에 플레이어가 원한다면 특정 구간에서 몇 번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 메인 스토리만 따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서브 퀘스트와 자신만의 캐릭터 육성,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드래곤 퀘스트 11S. 정통파 J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작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쭉쭉 늘어나는 팔로 새로운 격투 게임을 즐기는 작품 암즈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작품은 닌텐도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격투 게임으로, 모두 쭉쭉 늘어나는 팔로 대전 격투를 즐기는 아주 독특한 게임인데요. 본 게임에서는 조이콘을 양손에 들고 제로 센스를 이용하여 직접 격투 모션을 취해 커맨드를 입력하는 것이 포인트로, 펀치 공격을 직접 수행하는 것부터 펀치를 비틀어서 내보내거나 왼쪽 오른쪽 직접 움직이는 등 상당히 몰입감 높은 진짜 격투를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본 게임은 게임의 특성상 싱글플레이보다 파티게임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코어 멀티플레이 혹은 온라인 멀티플레이 쪽이 훨씬 더 즐길 거리가 많은 게임인 것이 특징인데요. 멀티플레이 모드에선 2인 대전과 4인 대전을 지원하고, 단순 격투가 아닌 배구와 농구 그리고 관역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본작의 경우 이숍에서 무료 데모 버전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본작을 구매하시기 전 무료 데모 버전을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고타비와 고이라이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스. 와타시가 바바 야가. こちらが 대시노 루카. どうぞ お見知りおきを. 니포니치 소프트웨어의 초정예 멤버들이 제작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루프란의 지하미군과 마냐 요단이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작품은 던전 탐색 RPG로 고대 지하미국이 있는 마을 루프란을 배경으로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이 지하미국은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큼의 제보가 혹은 불사의 비보가 세계를 멸망시킬 마왕이 있다고도 전해지지만 그 누구도 사실을 밝혀낸 적이 없는 고대 지하미국인데요. 여기서 플레이어는 지하미국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미궁의 최신부까지 돌파했다고 전해지는 한 남자가 남긴 전설의 서적 요로 역정이 되어 미궁의 공략 의뢰를 맡고 방문한 궁정마녀 드로니아가 만들어낸 인형봉들과 함께 전인미답의 미궁을 탐색하게 됩니다. 본작의 경우 전투에 집중한 RPG가 아닌 보다 스토리에 집중한 게임으로 본작 스토리에 대해 스포일러를 당할 경우 게임의 재미가 상당히 반감된다고 하니까요. 구매시 이 점 꼭 참고하세요. 탑뷰로 즐기는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이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작품은 무려 1993년 게임부로 발매되었던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의 리메이크작으로 젤다의 전설 세 번째 작품인 신드라의 테레포스의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뷰 형식의 게임으로서 게임 자체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나 하지 않고 특유의 그래픽과 너무 무겁지 않은 스토리, 그리고 원작 자체로도 2D 젤다 중에서 손꼽히는 명작이라 평가받았던 만큼 젤다 시리즈의 입문자 혹은 아직 2D 젤다를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작품 주목해주세요.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받으며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는 국산 인디게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가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로그라이크 요소를 가미한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으로 인간들의 기습 침략으로 인해 초토화된 마왕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레이어는 기습 침략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꼬마 스켈레톤이 되어 마왕과 마족 친구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다른 스켈레톤의 머리를 착용하면 고유 능력이 변화하는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각 머리들마다 개성 넘치는 컨셉은 물론 모두 각기 다른 스킬들과 고유 스탯을 가지고 있어 매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작품입니다. 과거 3DS로 발매되었던 태고의 달인의 RPG 작품인 쿵딱쿵딱 시공 대모험과 쿵딱쿵 신기한 대모험을 합본하여 출시한 태고의 달인 쿵딱 두 가지 RPG 대모험이 49%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RPG 작품이라는 장르에 맞게 리듬 게임이지만 스토리 모드가 존재하며 시공 대모험에서는 시간의 문을 통해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신비한 대모험에서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석판 속에서 나온 신비한 소녀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본 게임은 RPG 작품답게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세계를 모험하고 적과의 배틀에서 태고를 사용한 리듬 배틀을 펼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RPG 모드뿐만 아닌 아케이드 모드를 통해 다른 태고의 달인처럼 연주만 하는 모드도 즐길 수 있답니다. 클래식 메가맨 시리즈의 화려한 부활 메가맨 11이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작에서 플레이어는 역시나 주인공 메가맨이 되어 나쁜 악당인 와일리 박사의 악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는 액션 플랫포머 작품인데요. 이번 작품은 메가맨 시리즈 특유의 아주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가 아주 쉬워지기도 하여 게임의 숙련자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도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본작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위의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우연히 불시착한 섬에서 무사히 탈출을 해야 하는 게임 다운인 버뮤다가 93% 랜딩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비행 도중 기상악화로 인해 버뮤다 섬에 불시착하게 된 한 불행한 조종사의 이야기를 그리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이 조종사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각양각색의 퍼즐들을 풀면서 섬 곳곳에 있는 어떠한 장치들을 작동시키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섬을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퍼즐들의 난이도는 꽤나 쉬운 편인데다 플레이 타임도 길지 않아 가볍게 플레이하기 좋다는 평가와 함께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가벼운 퍼즐과 방탈출과 같은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본 게임을 주목해주세요. 출시 전부터 2D와 3D의 조합으로 굉장한 이목을 이끌며 출시 직후 메타스코어 83점,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으로 달성한 옥토패스 트래블러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작품은 이름에서 나타내듯 옥토는 숫자 8을, 패스는 나아갈 길을 뜻하고 거기에 여행자의 뜻을 가진 트래블러가 합쳐져 옥토패스 트래블러, 즉 8명의 여행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출생지와 직업, 그리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8명의 여행자 중 한 명을 선택해 해당 캐릭터의 스토리 시나리오를 따라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하지 않은 캐릭터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파티의 멤버를 바꾸면서 8명의 캐릭터의 스토리를 전부 볼 수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8명의 주인공은 각자 필드 커맨드와 고유 액션이라 하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드 커맨드는 게임 속 NPC들에게 행하는 특수 능력으로 도적의 경우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을 훔칠 수 있고 약사나 학자의 경우 마을 사람들로부터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유 액션은 게임을 조금 더 유리하게 풀릴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으로 도적의 경우 그만 열 수 있는 보물상자를 열거나 학자의 경우 적의 약점을 간파하는 등 어떤 캐릭터로 파티를 꾸리느냐에 따라 모두 다른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턴제 전략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옥토패스 트래블러를 주목해주세요. 액션명가 캡콤의 대표 RPG 작품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2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작품은 모던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휴대용 모던 시리즈의 최신작이기도 한 작품인데요. 닌텐도 스위치의 최대 장점인 게임계의 휴대성을 살려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모던이란 주제로 제작하였으며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서드처럼 동양풍을 보임과 동시에 거점과 헌터는 닌자를 연상케 하고 몬스터와 환경생물은 요괴의 모티브가 채용되는 등 바로 전작인 월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한편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오는 2022년 여름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라는 이름의 초대형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많은 모던 팬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라이즈 본편은 스위치 e숍에서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이기도 하니까요. 아직 본편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거나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무료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아마도 2021년의 마지막 할인이 될 홀리데이 기념 할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소개해드린 리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제가 바로 요 중에서 한 번 더 꼽아보자면 개인적으로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지만 꽤나 어려운 난이도와 함께 재미난 맵 구성을 보여준 메가맨 11을 추천드립니다. 메가맨 시리즈의 화려한 부활이라 소개한 만큼 적절한 난이도 밸런스와 게임의 구성이 굉장히 즐거운 게임이니까요. 꼭 한번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 플레이한 영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